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이 배터리 폭발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폭발 원인은 배터리 자체 불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새로 구입한 갤럭시 노트7이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처음 나온 이후 삼성전자가 조사를 벌여 배터리 불량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극판이 눌린다거나 절연 테이프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축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것들이 엔드 조합으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판매된 모든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환은 19일부터 가능하며 그 이전이라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기기 이상 여부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약관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출고된 갤럭시 노트7은 모두 250만 대로 이 가운데 150만 대 정도가 소비자에게 인도됐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출고된 250만 대를 모두 교환해줄 경우 삼성전자는 2조 5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판매된 전량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조치에 나선 건 무너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배터리 결함을 수정할 때까지 전 세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